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이 찬성원 183명 또 18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뭐 알다시피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압도적 다수가 그동안 필요하다라고 지지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윤석열 검찰이 정말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하게 해왔다면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이런 기대와 달리 봐주기 부실 수사로 일관하다 보니 결국 국회가 오늘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양특검법의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바로 특검 도입이 결정된 것이 아니란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향후 180일 이내에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국민의 뜻과 또 국회 다수의 요구에 맞춰 법안 심사를 맞춰줘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또다시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본회의에서 양 법안에 대해서 처리에 또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려서는 오늘 이 본회의에서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법사위에서의 심사 속도를 강제하고 그런 국민의 뜻에 맞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하는 기재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당은 여당대로 향후 법사위의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여야가 법사위 단계에서 심사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합의 처리될 수 있으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란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여당은 이제는 시간 끌기로만 가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이 준엄한 명령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뭐 입법 폭주라든지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국회법은 도대체 누가 만드는 겁니까? 국민이 만들어줍니까? 언론인들이 만드시는 겁니까? 국회법은 그동안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 온 것입니다. 소위 국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최상의 합의의 내용이 국회법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법 절차를 어겼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법사에서 이 법안에 대한 처리를 그렇게 목 놓아서 간곡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지연시킨 게 과연 누구였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부득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늘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건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법안이 바로 통과된 것이 아니라 그 안건을 성실하게 신속하게 심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인 것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고 부정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이건 입법 폭주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고 이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전히 방탄과 보호에 감싸기에 일관하는 그런 집권 여당의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